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송이라고도 하죠. 화송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동기는 꽃화 자에 소나무 송 자입니다. 그래서 2차, 지금 2차 성장을 이제 해서, 꽃이 핀 것처럼 2차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마치 소나무가 꽃이 핀 것처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인데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전지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영양분을 뿌리로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낙엽이 진 후에 하면 좋은데 내년 봄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이뭐 손으로 표현하자면 닭발처럼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하늘로 향했을 때약한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네 다섯 개를 가지 배열을 해서 마디게 전지를 해서 여길 들여다보시면 지금 정확하게는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요 최초의 절단한 부위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그거보다 크지 않게 요게 약한 10cm 정도 되니까 10cm 미만으로 절단을 해줘야 좀 촘촘하게 가지 배열이 돼서 축구공 모양이 나왔을 때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이 나무 역시 향나무 고사목을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속에는 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들은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가 봄에 꽃이 피면 향이 좋고 꽃도 예쁩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붙여서 찔레나무를 올렸고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나팔꽃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볼수 있는 이 나팔꽃 색상은 이게 보라색 나팔꽃과 아주 연한 보라색. 이건 들에서 많이 나는 꽃이죠. 요런 색상. 그리고 꽃이 아주 화려하고 큰요 나팔꽃.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고사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팔꽃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크고 테두리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화려해 보입니다. 꽃은 아주 예쁜데요. 잎도 일반 나팔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꽃대도 튼실하고, 그리고 줄기도 튼실하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놈들을, 이런 놈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목대에 가깝게 붙여줘야 목대의 수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아주 볼품없어집니다. 지금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꽃대 줄기들이 나팔꽃 줄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얘네들을 끌어다가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깊숙이 집어넣어서 끌어올려야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요 단풍이 들고 있는 요 나무가 콤팩트 화살인데요. 지금 화살 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화살하고 콤팩트 화살이 있는데요. 이 콤팩트 화살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아주 촘촘하게 가지가 아주 촘촘하고요. 일반 화살에 비해서 단풍은 훨씬 더 예쁩니다. 굉장히 붉게 물들죠. 일반 화살도 빨갛지만 얘는 더 훨씬 더 빨갛게 마치 불난가처럼 이렇게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향나무 고사목을 뿌리째 뽑아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대충 살려서 조금씩 살려서 여름에는 장미를 올리고요. 장미가 지고 나면 이렇게 나팔꽃으로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요놈은 황금소나무입니다. 요는 여송이 아니고 남송입니다. 해송 계열을 남송이라고 하죠. 아주 거칠지만 색상은 아주 예쁘게 무리됩니다. 얘는 반대로 여송입니다. 이렇게 잎이 보시면 노란색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 황금소나무는 지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많긴 한데요. 지금 제가 약한 15년 정도 접을 붙여왔는데,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가능한 품종이 요놈하고 삼척사계, 처진소나무, 원숭이솔. 아, 원숭이솔을 설명을 안 드렸군요. 지금 원숭이솔을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이 화분에 담겨 있는 이놈이 원숭이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못하고 원숭이 꼬리처럼 꼬불꼬불 아주 관리하기가 어려운 놈인데요. 이렇게 이게 앞모양이고요.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옆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삼척사계, 삼척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삼척사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계절 황금색을 띠는데요. 지금은 색상이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조금 더 있으면 가을 되면 아주 노랗게 마치 병든 것처럼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가브리로 잡고 있죠. 얘는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 내륙에서는 황금소나무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경험상 되는 품종은 네다섯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황금소나무 가브리형인데, 이게 우림 1호입니다. 이렇게 가브리로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마스코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이 백빈이입니다. 흰 백자에 빛날 빈자.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빈이라고 부릅니다. 빈, 이리 와. 그렇다고 하네요. 인사해, 구독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빈이라고 해요. 저하고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호빈이입니다. 호빈이 잘생겼죠?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방에서 키웠던 놈들이라 둘이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잘 놀아요. 그죠? 잠시 한번 볼까요? 노는 모습 좀. 제가 더 좋은 모양입니다. 이제 안 놀겠대요. 그리고 저희 제수가 거처하고 있는 숙소, 이렇게 농막으로 지어갔습니다. 바람에 잎이 꺾였네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얘는 토종인데요. 토종 나팔꽃인데 고사목을 이게 S자로 구부러진 나무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토종꽃은 이렇게 들이 나는 토종꽃인데 꽃이 아주 작죠. 색깔도 희미하고요. 그것도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계량 나팔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라색 꽃을 제가 좋아해서 보라색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 좀 보라색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가 되죠? 세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다볼수 있네요. 이게 보라색. 이게 아까 많이 보셨던 잎이 크고 꽃이 큰 테두리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나팔꽃.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다볼수 있네요. 그리고 저희 채소밭. 대추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여기는 무, 이것은 상추, 그리고 고추. 골추를 15포기를 심었습니다. 안 매운 거, 덜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5포기씩 나눠서 심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가지나무가 있는데요. 가지가 아주 볼까요? 가지가 올해 5포기 심어서 너무 튼실하게 잘 크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죠? 여기 보시면 가지가 아주 쭉쭉 뻗었습니다. 요거는 쪽파라고 하죠. 김장할 때 쓰는 쪽파. 요놈은 마입니다.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요. 마에 벌써 씨앗이 연그렀네요. 여기 보시면 마의 씨앗입니다. 여기는 많이 달렸어요. 씨앗이 연그러가고 있죠. 요놈은 땅콩입니다. 땅콩들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대추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충해 하나 없이. 백포기를 심었는데요. 아주 잘 자라죠? 그리고, 요놈은 하얀 민들레입니다. 우리 토종 민들레죠?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쑥새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엄청 무성하게 속에서 번지죠. 밥맛 없을 때 먹는 쓴박이. 제가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일부러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이 섭을 준 건데요. 오이를 따먹고 밑에 공간을 활용하면서 위에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들이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가 아직 싱싱하죠? 배추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요놈들은 아이리스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건데요. 내년 봄에 판매를 위해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왕성하죠, 세력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 닭장입니다. 이렇게 닭들이 논의로 있죠. 잘 낳기 위해서 벌써 둥지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 닭장은 가로 세로 3.6m씩 해서 이렇게 닭장 포인트 지으실 때 포인트는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동물들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망을 깊숙이 묻어놔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철망으로 전체 사방을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보시는 이 비닐을 펴서 밑으로 내려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보시면 지금 이형을 엮어서 초가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이형을 엮어주셔서 이틀에 걸쳐서 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꼬박 이틀이 걸리더군요. 좀 시골스럽게 연출하고자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시골스러워 보이시나요? 요거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아주 보기 좋게 자랐죠? 이렇게 뽀랑을 이용해서 미나리를 심어봤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요 나무는 소나무인데,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단을 줘서 수평판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나무 역시 산수유나무 고목입니다. 잘 잡혔죠. 겨울 되면 산수유 열매가 빨갛게 맺혀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까 보셨던 향나무의 그 찔레꽃도 잎이 다 지고 나면 겨울에 빨간 열매가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돈나물을 심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상단에는 꽃잔디가 자라고
지금 저희 아래 밭 농장인데 여기에 내려가면 화이트 핑크 셀렉스 납품용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장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요 나무는 가브리형인데 T자형 가브리입니다. 이 근부를 보시면 이렇게 약 한 50cm 올라와서 양쪽으로 사간형으로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요 길이가 3m입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이건 2m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1m 정도 더 키워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아직 반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